연기력을 선보인 AAA 베스트 연기상 수상자는 권유리, 성운, 일본 배우 키타무라 타쿠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라마 보쌈에서 단아한 수경 역을 맡은 권유리 씨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내며 드라마 인기의 1등 공신으로 뽑혔습니다. 네, 성운 씨는 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에서 미묘한 감정선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며 밀도 있는 내면 연기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권유리 씨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베스트 연기상이라니. 올 한해 보쌈이라는 드라마 통해서 많은 사랑 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한 상을 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지극히 평범한 저를 비범한 수경 옹주로 만들어주시고 허락해주셨던 권석장 감독님과 김지수 박철 작가님께 이 자리 빌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독님 제가 많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작품하면서 선배님들 모습 보면서 나도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라고 느꼈던 점이 많았었는데요. 신동미 선배님, 김태우 선배님, 이준혁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부족한 제 연기를 빛날 수 있게 만들어준 제 상대 배우였던 정유루 배우님께도 꼭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짝꿍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SM 식구분들, 제가 우리 회사 다닌 지 21년 차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수만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사장님도 너무 고맙고요. 특히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줬던 우리 권호범 오빠와 김태현 오빠 그리고 제 매니저 소정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팀으로는 처음 받는 정말 의미 있는 상이어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쁘게 꾸며주셨던 우리 미정쌤, 성희쌤, 수명언니, 미경찡 너무 고맙고 우리 현장에서 많이 도와줬던 소리도 너무너무 고맙고 집에서 보고 있을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